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이 아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같은 경우는 KR 모터스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요거 두 분밖에 매수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매수를 걸어놓는 그런 스타일인데, 매수 걸어놨는데 좀더 욕심내서 한옥가만 더 낮게 해야지, 더 낮게 사야지 하다가 오늘 떠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추후에 뭐 이게 매수 자리가 다시 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KR 모터스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 종목들 지금 수익권인 종목들도 있고 손실권인 종목들도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수익 인증할 때 재밌을 겁니다. 지금 저도 매일매일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움직이네, 세력들 참 대단하다, 예, 이렇게 맨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EID 말씀을 드릴 건데요. EI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추세,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탈이 나올 때예요. 이탈이 나오게 되면 밑으로 쭉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400원대까지, 그러니까 500원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무조건 내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과거에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었다, 그게 이제 지지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심리가 여기서 들어가요. 과거에 야, 여기 이 종목은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EID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 타이밍을 저는 이제 500원 밑으로 보는 겁니다. 한 450원이 1차 지지라인인데 이것도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지지라인은 한 400원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날아가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돌파를 하고 나는 이제 고점을 더 높일 거야, 예, 지금부터 얘는 추세 타고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 올라갈지 내려갈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게 안 되는 게 세력들이 물량을 다 보고 있어요. 호가창으로 개미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개미 이거 털고 가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강제로 누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돌파가 나올까, 그럼 나는 매도 자리를 어디부터 잡을까, 반대로 얘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할까, 손절을 할까?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나리오 매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매매.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쭉 둥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걸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걸리는 부분이 이제 재료가 다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EID만의 그런 특별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야 얘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50원 정도가 되기 전부터 예, 매도 자리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6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분할로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매도 자리를 이때부터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600원이다 이러면 600원이 넘어가면 바로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팔을 한게 아니라 분할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분할로. 여기서 뭐30% 팔고 더갈것 같으니까, 더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상승이 나오면 또30%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저도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매수는 조금 자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뉴스가 너무 좀 많이 나온 것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오히려 더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점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인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EID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시면 EID는 딱히 나와 있는 뉴스는 바로 없습니다. 바로 없어요. 근데 얘가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이란 건다 아시죠? 예, 그 러시아 백신. 그래서 스푸트니크 V라고 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만약에 또 나왔다, 그럼 조금 보면 오늘 뉴스 나온 게 없네요, 예, 이러면은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조정받느라고 뉴스를 안 내보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야 이거? 우크라이나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했는데 왜 입국 불허야? 이런 것들은 이제 악재 뉴스에 통하죠. 예, 근데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가 된다, 이렇게 긴급 사용을 불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단기 약재. 왜냐면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도 주가는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스푸트니크 V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는데 주가 반응이 없어. 그럼 얘는 이제 다른 테마, 그러니까 테마에 엮여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이제 수급 변동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EID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그리고 저는 또 이거를 봐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EID 게시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종목 토론실 있죠? 여기 종목 토론실. 여기에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게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거를 조금 많이 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개미를 털려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뉴스를 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보는 눈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